네, 성도 여러분 만나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아름다운 첼로 연주로 하나님께 들려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이어서 건강에 대한 그 기별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이 기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한 여러분의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건강 원칙으로 인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내가 뭘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병원에 오시면은 모든 환자분들이 자신의 병에 대해서 진료를 받고 가실 때쯤 묻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무엇을 먹어야 제가 나을까요? 무엇을 먹으면은 제 병이 좋아질까요? 사실 이제 여쭤보면은 건강식품 한두 가지씩 안 먹는 사람이 별로 없을 만큼 먹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심지어 장염이 걸려가지고 지금 뭘 먹으면 안 되는 분도 제가 뭘 먹어야 장염이 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럴 땐 제가 먹지 마세요. 좀 너무 많이 먹으려고 먹는 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지금 이때는 장을 좀 쉬어줘야 됩니다. 예, 좀 차라리 금식이 잠깐 쉬울 적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꼭 먹고자 한다면 죽부터 조금씩 시작하세요. 이렇게 일부러 알려줘야 될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하도 먹는 거에만 관심이 많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더 이상 좀 관심 갖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올바르게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 제가 이걸로 눌러야 되겠네요. 어? 이게 다음 장이 이겁니까? 어? 네네네 감사합니다. 한 청년이 언덕에서 차 때문에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가진 차가 고장이 났기 때문인데 지나가던 내노라는 수리공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청년을 도와주기 위해 낑낑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예, 해줄력이 다 돼가는데. 그런데 한 차가 멈췄었더니 웬 노인분이 내리시더니 내가 좀 봐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노인 내가 뭘 안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본넷을 열어가지고 뭘 쓱싹쓱싹 이렇게 땄더니 이제 좀 시동을 걸어보게 그렇게 하니까 탁 시동을 거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왕 움직이는 거예요. 차가 엔진이 아까는 시동이 안 걸렸는데 걸리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고마울 때가 명함이라도 주시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줬는데 그 명함에 뭐라고 적혀 있었겠습니까? 헨리 포드. 여기 포드 자동차를 만들고 제작한 장본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네, 고장이 났을 때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우리의 몸이 고장 났을 때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만드신 창조주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살펴볼 거는 간단합니다. 저 의사의 소견, 이 의사의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면 우리의 몸이 가장 건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창조주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이러이렇게 하게 너희가 내가 창조했으니까 제일 잘 알지? 이러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그분의 삶 뜻대로 그래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생활이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엉망이 되게 되면은 각종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이거 영어로 적혀 있네요. 몇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리면은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가 우리의 생활 습관이 로 인한 만성질환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소개해주는 장면이고요. 쭉 나열되어 있는 네모 박스에 여러 가지 질병이 적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당뇨,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인 뇌경색, 뭐 비만, 그 다음에 뭐 그 외 각종 암,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보시죠. 사실 무엇을 먹으면 내가 당뇨를 막을 수 있을까? 혹은 당뇨에서 나을 수 있을까? 고혈압에서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암에 안 걸릴 수 있을까? 다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아, 지금 당장 마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좋은 것도 지나치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잠깐 이따가 얘기 드릴 건데요. 좋은 게 많습니다만 성경이 좋다 하고 적혀 있는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 좋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꿀도 좋다고 돼 있어요, 잠언에. 근데 뭐라고 팁이 적혀 있느냐면,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족할 만큼만 먹어라. 과식하며 토할까 두려우니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소금이 좋든 꿀이 좋든, 사람은 어떤 사람은 뭐 디톡스가 좋다, 레몬이 좋다 해가지고 드립다 마시고 관장까지 하고 토하고 난리가 나요. 근데 아무리 좋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뭐 하면?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소금 좋다고 요즘 또 소금요법이라 해가지고 막 소금을 갖다 물에 타가지고 짜가지고 막 토하면서 막 마시고 이런 분들이 계셔요. 과하면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소금이 좋다면 얼마만큼 먹어야 돼? 이게 자, 식생활의 절제 부분에서 좋은 것도 지나치지 말자. 이게 잘 안 먹네요. 네, 소금이 어느 정도 먹어야 우리한테 좋을까라고 했는데 WHO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소금 안에 있는 나트륨의 양을 2300mg을 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소금으로 치게 된다면 약 5g에서 6g 정도 됩니다. 도대체 5g에서 6g 정도의 양을 얼마를 먹는다는 뜻이야? 라고 했는데 여기 보기에는 커다란 막 숟가락처럼 보이지만 저게 티스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티스푼 양으로 한 숟가락 정도 분량에 해당하는 소금 양을 이상을 먹으면 하루에 그게 과하다는 거예요. 예. 티스푼 한 숟가락 양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지? 감이 안 잡히시죠? 여러분, 김치로 친다면 한 컵으로 한 반컵 정도 될까요? 라면으로 치면은 까딱해서 잘못해서 라면 한 개 먹으면은 이미 하루 동안 먹을 소금 양에 해당할 나트륨을 확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뭐 김치 먹고 김 먹고 뭐 잔뜩 국도 먹고 이래가지고는 소금을 잔뜩 먹고 저녁에 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하면 다음날 아침에 똥똥 부어가지고 내가 살이 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소금을 너무 많이 먹었다. 소금을 WHO에서는 5g에서 6g 정도 추천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막 20g씩 먹습니다. 몇 배로 먹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금을 많이 먹게 될 때 일어나는 질병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상한데? 그 전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지네요. 네,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질병들 중에서 우리 흔히 알 때 심혈관 질환이라고, 아까 우리 운동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혈관 질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또 소금입니다. 재미있게도 우리나라 사람도 고혈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서양의 경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심장 질환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뇌질환이 많아요. 근데 이 뇌질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이 신선한 야채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암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암이 많을까 봤더니 어떤 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소금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고염식의 음식을 많이 먹고 이렇게 될 때 위암의 발생률도 늘어나고 뇌경색 같은 것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금의 섭취가 심장질환의 위험을 올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금 섭취를 줄이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과 심지어는 나트륨, 이제 소금에 해당하면 조금 더 많겠죠. 나트륨 섭취를 1g, 소금으로 치면 2-3g 정도 되겠습니다. 줄이면 심장질환을 3%가량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염식사는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혈압의 호전 효과를 크게 보인다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소금 양을 줄이게 되면 누구나 다 혈압이 약간씩 떨어지는데 고혈압 환자인 경우에는 소금 양을 줄이니까 아주 현격하게 혈압이 많이 떨어져요. 좀 뭐 그 혈압을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재면 한 140에 90 이래 되면 아 고혈압이 오셨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선생님
제가 약을 안 먹고 어떻게 하면 고혈압이 낫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소금을 줄이십시오. 환자분이 소금을 아주 적게 줄여서 저염식으로 드시면 약 2주 정도만 그렇게 드시면서 풍부한 채소와 과일과 이런 것들로 식단을 꾸린다면은 혈압이 떨어질 것입니다. 네, 그렇게 말하면은 돌아서면서 내가 뭘 먹고 살아가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게 먹고 싶진 않다는 거죠. 방법을 가르쳐줘도 가장 간단하고 돈도 안 드는 방법인데도 잘 안 실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천하면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간단한 원칙,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 식생활의 절제. 두 번째, 식탐을 부리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은 모자라는 시대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는 시대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나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탐욕을 부리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잘 알기 때문에 십계명에도 탐하지 말라가 열 번째 계명이에요. 민수기에는 보면은 그동안 만나만 먹고 정말 이제 정결하게 이렇게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하도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그래 좋다 고기를 먹어라 하고 고기를 주는데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놈의 고기를 갖다가 어떻게 이거 피도 빼지도 않고 그냥 막 먹어버렸는가 봐요. 막 드립다 그냥 과식하면서 막 입에서 씹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고기가 이 사이에도 이렇게 씹히기도 전에 그냥 사람들이 많이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식탐의 효과가 과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많은 기관, 심지어 뭐 심장학회나 암학회 이런 데서 공통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추천하는 것은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칼로리 높은 음식이나 달달한 음식 이런 것들이 너무 취해가지고 이것들이 너무 좋다고 많이 먹게 됐을 때 당연히 체중이 불어나게 돼 있죠. 여기 나오는 그림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남녀를 비교한 건데 위로 올라가는 막대글 그래프가 점점 길어지는 것은 사망률이나 이런 질병 같은 것들이 늘어난다는 표시입니다.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체중이 늘어날 때 그와 같은 위험률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잘 못 먹는 것처럼 야외 보이는 사람들이 더 사망률이 적어요. 물론 저쪽 맨 끝에는 이상하게 더 마른 사람인데 왜 사망률이 오히려 더 늘어났지?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병이 있어서 이렇게 더 말라가거나 혹은 잠복해 있는 병 때문에 이렇게 살도 안 찌고 이러는 사람들의 통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고 비교적 슬림한 체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뚱뚱하거나 이렇게 과도한 체중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체중을 잘 유지하지 않고 병이 걸리기 쉬운 비만이 있을 때는 다양한 질병으로 당뇨라든지 수면 무호흡이라든지 특정 형태의 암이라든지 혹은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것 등등이 잘 걸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수면 무호흡이 뭔지 아시죠?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퉁퉁하신 분들이 있으면 옆에 있는 부인이 아, 이는 진짜 큰일이에요. 제가 잘 때 보면은 이 사람이 갈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마음이 두근반 세고 막 왜요? 그렇게 막 자다가 하고 멈추신대. 이러다가 가를 것 같아. 그렇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숨은 무흡이 있고 코골이를 많이 하시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뭐 감기가 걸렸다 아 입 벌려보세요 하면 갑자기 이렇게 목구멍을 들여다보면 어이구 목젖이 없네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코골이 수술을 하신 분이야. 근데 하도 그게 이제 코 숨쉬는 기기를 막는다고 이제 수술이 이제 된 건데 문제는 재밌는 통계는 이런 수면 무호흡이 있거나 이런 코골이를 잘 하시는 분들이 그 뚱뚱하거나 비만한 사람들이 체중을 빼면 심지어는 아주 높은 분의 80% 정도가 그게 호전이 된다는 겁니다. 값싸죠? 큰 문제가 뭐 수술이나 약 필요 없습니다. 체중만 빼도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원칙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느 정도 먹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였다면 어떤 걸 먹어야 되나? 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29절에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먹으라에 대한 내용에 대해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음식물이 되어라. 그 다음에 레위기 3장 17절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되어 있습니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은 모든 나무, 그 나무의 열매나 예, 곡식에 해당하는 씨앗들, 뭐 쌀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런 거나 채소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음식물로 창조할 그 당시에 창조주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이게 정말 너희가 먹을 음식이니라. 이걸 먹으면 너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창조주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 덧붙여서 레위기서에 갔을 때는 기름과 피를 좀 먹지 말아라. 그건 나한테 돌려라. 내가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사실이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다 논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냈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식단은 고혈압의 위험을 낮추고 뇌경성과 대장암의 위험을 낮춘다는 게 지금까지 연구된 바예요. 그리고 의사를 위한 영양이라고는 업데이트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곡류와 채소 중심의 식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소 식단이죠. 이런 것들이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는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얼마나 심한지를 보는 피검사 수치예요. 당화혈색소 및 고지혈증을 낮출 수 있는 아주 값싸고 저렴한 방법이다. 말하자면은 채식을 하게 되면 당뇨가 좋아진다는 거죠. 고지혈증이 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업데이트에서는 모든 의사들은 그 모든 환자들에게 채식을 권하면서 특별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비만 환자라면 더더욱 권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재미있는 통계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일본 사람들과의 비교인데 여기 까만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세월이 지나면서 이 점점 곡류, 맨 왼쪽에 있는 게 곡류를 먹는 양이 줄어들고 중간에 있는 표가 고기를 먹는 양이 점점 늘어난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그래프는 대장암이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고기를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많이 먹게 되니까 대장암도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많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이건 일본의 통계자료인데 우리나라 것도 뭐 다르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의 기준에 지금 빨간색으로 점점 올라가는 게 뭡니까? 대장암입니다. 밑에 거는 파란색으로 올라가는 건 전립선암입니다.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방암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대장암이 역시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발생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음식 생활이 점점 서구화되면서 서양식으로 고기를 지금 뭐 나오는 텔레비전마다 먹방이고 나오는 고기마다 삼겹살이에요. 왜 자꾸 그것만 보여주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먹으라고 권하는 것들이 다 그런 식이죠. 춘천 닭갈비가 유명한가요? 전부 닭튀김에다가 뭐다 전부 다 고기들만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이게 콜레스테롤이라든지 각종 이런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대장암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 밝혀진 바이고요. 그렇다면은 그럼 나는 뭐 채식만 하면 되겠네. 고기 안 먹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난 채식하는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우체위 그 병원에 오시는 많은 환자들이 얘기를 하시면서 선생님 제가 채식을 하십시오. 당뇨 환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 선생님 전 채식합니다. 에? 지금 계속 채식. 우리 한국 사람들 먹는 음식 다 채식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러면은 고기를 잘 안 드시는가 보네. 저는 고기 참 안 먹습니다. 거의 먹질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소고기 또한 아 소고기도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도 아 저는 돼지 쳐다도 안 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보면은 그 수치가 좀 나빠져 있는 경우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징어도 드시지 않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오징어가 고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요. 네. 이 바다에서 나는 거는 고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저도 묻습니다. 아이 그럼 오징어가 밭에서 생산됩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름진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물고기나 이런 저기 그 육고기에서만 나오지 예, 조개류라든지 생선류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별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생선류 중에서는 건강한 생선류도 들어 있지만은.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이런 데에 크게 기결을 많이 하는 갑각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많은 바다에 있는 동물성 음식들이 그렇게 썩 건강하지만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음식들을 제하고 정말 채식으로 식물성으로 먹는 것이 건강하다는 얘기를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아, 저 채식합니다.
그럼 어떻게 드십니까? 그러니까 저 밥하고 김치 먹습니다. 어제 뭐 드셨다고요? 밥하고 김치요. 어제 점심 때는 밥하고 김치요. 어제 아침에는 밥하고 김치요. 도대체 먹는 게 밥하고 김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렇게 채식을 하면은 좋은가? 그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생각하시면서 나는 육류도 뭐 고기 종류 같은 거 잘 먹지 않고 바다의 해산물도 잘 먹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하는 건강 채식이 건강할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한 논문, 필로스라고 하는 논문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왔는데 위로 가는 그래프는 빨간색인데 쭉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당뇨가 점점 그 본인이 먹는 나쁜 식생활을 많이 할수록 점점 더 심하게 발생한다는 뜻이고요. 아래로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내려가는 것은 점점 그와 같은 좋은 식생활을 하면은 당뇨 위험률이 내려가더라는 논문의 자료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빨간색 그래프에 해당하는 식생활은 나쁜 채식을 얘기하고 파란색 초록색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좋은 채식을 얘기합니다. 그 빨간색 채식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빨간색 채식은 우리 흔히 말하자면 정제된 음식들, 흰밀, 흰쌀, 그 다음에 설탕이 들어가는 음료수, 과일 주스 뭐 등등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정제된 인스턴트 식품으로 해당하는 거. 예를 들면 라면. 이런 식으로만 먹는 것을 먹고 나는 채식을 잘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살이 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먹게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렇게 채식을 먹어도 오히려 당뇨는 더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당뇨가 안 생기게 하는 채식은 어떤 거냐? 파란색, 초록색에 해당하는 채식. 저거는 통곡류를 먹고 푸른 잎 채소들을 많이 먹고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자연식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건강한 채식을 할 때에 비로소 당뇨의 발생률이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채식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아, 나 고기 기름 안 먹어요. 그럼 뭐 먹어요? 채소 기름 먹어요. 어떤 기름 먹어요? 마가린 먹습니다. 마가린. 마가린이 왜 안 좋으느냐? 옥수수 기름으로 사실 만들어요. 근데 마가린이라든지 쇼트닝이라든지 우리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과자류에 많이 들어갑니다. 버터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기름 안에는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하는 이 지방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트랜스 지방산은 재밌게도 식물성에서 나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트랜스 지방산은 우리 몸에 해롭고 우리 몸에 그 동맥 경화증을 일으키는 LDL이라는 콜레스테롤을 많이 증가하게 만들고 우리 몸을 방어해주는 HDL이라는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을 더 낮춰요. 우리 오늘 정 선생님이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면 심장 혈관을 보호하는 HDL이라는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심장을 보호해주니까. 그런데 제 환자 중에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 운동 열심히 합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당뇨 환자인데. 얼마나 하십니까? 하루에 막 한 시간씩 운동을 하신대. 이야, 이거 운동 많이 하시는데? 근데 보니까 HDL이 40도 안 돼.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TG라고 부르는 중성지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심장 혈관이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싶어서 정말 운동을 많이 하십니까? 나 매일같이 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사가 참 당황스럽죠. 운동을 많이 하는데도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 올라가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왜 안 올라가고 중성지방만 더 올라가 있을까?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혹시 케이크나 과자나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아, 그거 좋아합니다. 매일같이 먹는데. 트랜스지방산 이름이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야. 트랜스지방산 많이 먹으면 HDL이라고 좀 좋은 콜레스테롤은 떨어지고 중성지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 당뇨 환자인데 과자 먹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발 좀 먹지 마십시오. 권했어요. 그 사람이 식생활을 이제 바꾸기 시작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채식, 좋은 채식이라고 부르려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이와 같은 음식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맛있습니다. 트랜스지방산은 맛이 좋습니다. 여러분 핫도그 집에 가서 핫도그를 가지고 그냥 첫 번째 튀겨낸 것보다 그 기름이 시커멓게 변할 때까지 튀근이고 튀근해서 그냥 기름이 보니까 이게 무슨 핫도그 기름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될 때 핫도그 더 맛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트랜스지방산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해롭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 암학회나 당뇨병학회나 이런 데서 권하는 것은
바로 푸른잎 채소를 비롯해서 채소를 많이 먹어라. 그래서 요즘 제가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이 2.5컵 정도 분량을 먹어야 채소 그 암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거의 뭐 한 끼에 한 컵 정도 분량에 해당하는 채소를 좀 많이 드셔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제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당이 오려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당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서 공복당이 얘기 드렸더니 그분이 실천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4kg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당이 정상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주께서 먹으라고 하셨던 채소와 그리고 심에 맺는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겠지라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 믿음의 결과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식생활 원칙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주셨을까요? 재밌는 걸 이제 하나 마치고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채소에서 나오는 것은 기름도 몸에 좋아요. 그래서 심지어 보니까 지중해에 있는 음식을 먹는 분들은 보니까 퉁퉁하신 분인데도 아니 심장 질환에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낮고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도 높아요. 희한하다. 어떻게 해서 이럴 때 있을까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분들은 올리브유라고 하는 기름을 많이 먹어요. 예. 올리브유에게는 올레익산이라고 하는 산이 많은데 지방산이 이 지방은 특이하게도 먹게 되면 오히려 HDL이라는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LDL은 더 떨어뜨리고 좋은 효과를 발휘하더라는 거죠. 기름도 동물성 기름이 아니라 식물성 기름은.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미국 영양학회에서 나온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나온 논문에 보니까 팔미틱 애시드라고 불리는 그 지방산이 많은 쪽과 올레익 애시드, 올리브유라고 하죠. 그걸 맞는 그룹을 둘로 나눠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팔미틱 애시드라고 부르는 그 지방산은 흔히 우리가 아는 육고기와 같은 이 소고기니 뭐 돼지고기 이런 육류에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름을 많이 먹는 사람과 채식을 주로 하는 사람의 그룹이라고 봐도 되겠는데 이런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보게 되니까 재밌게도 채식하는 그룹에 해당하는 그런 음식들을 먹은 사람들이 더 기운도 없고 고기 많은 사람이 힘도 나고 이럴 것 같았는데 활동량을 비교해봤더니 오히려 이쪽 육고기 많이 먹는 그룹에 해당할 만한 사람들이 더 활동량이 저조한 거예요. 희한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뿐만 아니라 재밌는 비교는 무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정을 서로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육고기를 먹는 그룹에 해당할 만한 팔미틱 애시드라고 불리는 지방산을 많이 먹는 그룹의 사람들은 더 잘 짜증도 내고 화도 나고 더 우울하고 그런데 채식 그룹에 해당할 만한 올레익 애시드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더 평화롭고 이러더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될 때 우리가 더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더 사랑스럽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저기 이유는 뭐다? 너희 몸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까지도 내가 도와주겠다 하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서 마치겠는데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게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주신 이 질병에 대한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품성과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원칙을 주셨고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런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